이번 시간은 페이지 263페이지 타일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공사. 타일공사는 우리가 욕실의 타일을 생각하면 되죠. 욕실이나 뭐 현관바다 그리고 우리가 발코니, 염들용으로 베란다, 바닥에 타일 공사가 우리가 하고 있죠. 자, 이 타일 공사는 먼저 그 자재적인 측면에서 먼저 1번 해놨죠. 타일은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자재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해서 타일에 뒷굽이 있고 유약은 뒤에는 묻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지. 자, 표면적이 많아져서 부착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뒷굽이 있는 곳에서 유약은 묻지 않아야 됩니다. 표면에는 우리가 뭐 장소에 따라서 묻어도 되자 유약이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벽 타일은 유약이 바른 타일, 시우 타일을 쓸 수 있지만 바닥 타일은 유약을 묻힌 걸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2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외장용은 자기 습기질, 보통 타일은 자기질 타일, 습기질 타일, 독이질 타일이 있는데, 이 외장용 타일은, 외장용의 경우는, 자기질하고 습기질은 된다는 겁니다. 습기질 개념. 그런데 외장용 타일로 독이질 타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독이질. 그래서 외장용은 독이질 타일은 되지 않습니다. 독이질은 사용해서 안 됩니다. 독이질 타일은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이 외장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동에서 우선 걸 쓰라는 거죠. 네, 그 친구고. 그다음에 내장용은 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장용 경우는. 자, 내장용 타일의 경우는 뭐 자기 습기 독이질까지 됩니다. 독이질 타일 이 세 가지 타일의 용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 그 뒷부분에 언급 한랭짐이 이위 준에서 추운 장소. 그러면 이 한랭지 같은 데는 독이질 타일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독이질은 자, 이 경우만 가능하다. 독이질은 내장용으로서 춥지 않는 곳에는 독이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시우타일이다. 시우타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바닥용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유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유약을 바른 것을 시우 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우. 그래서 무유 타일로 해주고 이제 자기질이나 습기질 타일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이질은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바닥용은 독이질 타일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측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263 하단에 타일의 종류 형상 치수 나오죠. 그래서 무유 타일. 자, 무유 타일이라는 것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이 무유 타일입니다. 그러면 유약을 바르면 시우 타일이고요. 유약을 바른 것이 시우 타일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무유 타일은, 그래서 바닥용 타일은 무유 타일을 썼네. 바닥용 타일하고 바닥용이나 그리고 논설립 타일 같은 경우 바닥용이나 논설립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무유 타일을 쓰게 됩니다. 그럼 병용은 시우 타일, 유약을 바른 타일 쓰이를 쓰시면 됩니다. 그 점 간략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모자이크 타일이죠. 모자이크 타일은 소형 각 4cm 각이라는 것은 양쪽에 동일한 크기를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그러면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동일할 때, 그러면 자, 이것도 4cm 이하가 돼. 얘도 4cm. 그러면 이게 4cm 각이라 합니다. 그러면 얘 둘 다 3cm 각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4cm 이하의 각. 각은 정사각형일 때 각이라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타일의 용도 해놨죠? 외부 병용 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병용, 그리고 바닥용 타일이 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의할 것은 외부 병용은, 자, 외부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녹아, 이렇게 습기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적은 타일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자기질이나 이런 습기질 타일은 쓸 수 있지만 독이질 타일은 안 된다 했죠? 그리고 유약을 바른 형태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내부 병용 타일은 우리가 일반적인 내부 벽은 외부에 비해서 외부 환경에 그렇게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흡수는 조금 있어도 이제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내 자기나 습기 독이질 타일을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바닥용 타일은 자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유 타일을 사용, 유약을 바른 시우 타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무유 타일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일 붙임 공법은 먼저 떠붙이기 공법이 나온 거죠. 떠붙이기. 자 그러면 떠붙이기 공법 개념하고 떠붙이기 공법하고 그다음에 여기 압착 붙이기 공법 2번에 압착 붙이기 공법하고 비교해 놓으시고 압착 붙이기. 자 떠붙이기하고 압착 붙이기 공법. 압착 붙이기 공법을 뭐 줄여서 압착 공법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압착 공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두 개 앞떠붙이기하고 압착 붙이기 차이점은 이렇게 차이점을 가집니다. 자, 이 붙임용 모르타르 개념을 어디에다가 바르느냐 이겁니다. 붙임용 모르타르. 그러면 이 붙임용 모르타르가 자, 이 붙임용 모르타르 개념이 이겁니다. 자,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에다가 하는 거예요. 타일 뒷면. 타일 뒷면에 바르는 거고 압착 붙이기는 바탕면에다가 바르는 게 얘는 바탕면에 붙임용 모르타르를 바릅니다. 그런데 이때 붙임 모르타르의 이 두께가 두께 개념이 얘는 12에서 24mm, 12mm에서 24m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착 붙이기는 이거는 큰 타일이 5에서 7mm예요. 5mm에서 7mm입니다. 요 자, 소형 타일은 3에서 5mm거든요. 2mm 편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망치로 두들겨서 시키는데 이 차이점이 어디에다 바르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는 떠붙이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장용하고 내장용으로 딱 외장 공법하고 내장 공법의 양쪽에 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외장이나 내장. 그런데 이거는 외장 공법, 외장 공사에만 사용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압착 붙이는 외장 타일 붙이기 공법에 쓰는 게 압착 공법 개념이 됩니다. 뭐 구분을 약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직 이 두 개 공법은 현재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용처는 이렇게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 떠붙이기 공법하고 압착 붙이기 공법에서 바탕면의 평활도 바탕면의 이 평활도적인 측면이 평활도가 이것은 이 모르타 두께가 12에서 24mm로 하니까 12mm 편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에서 7mm니까 2mm만 편차가 밖에 없죠. 조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평활도가 이건 나빠도 가능합니다. 이건 나빠도 되고요. 비교는 이건 나빠도 됩니다. 나빠도 괜찮지만 얘는 평활도가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지 시공을 할 수 있어요. 좋아야지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탕에 평할 때 이게 좋아야 돼요. 이게 나빠도 공사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의 계량압착공법. 계량압착공법은 뭐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파트입니다. 그러면 계량압착공법은 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항상 공법은 압착공법하고 비교, 압착부치공법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압착공법하고 이 계량압착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줄여서 쓰겠습니다. 압착공법. 그리고, 우리가 계량압착공법의 차이점. 압착부치기가 압착공법이네. 계량압착공법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압착공법은 타일을 부착할 때, 이거는 부침용 모르탈 바탕면에만 바르는 거야. 이거는 바탕면에만 부침용 모르탈을 바르는 거야. 부침용 이 모르탈을 바르는 거야. 부침용 이 모르탈을 바르고, 그 다음에 계량압착은 바탕면하고 타일 뒷면 양쪽에다 부침용 모르타를 바르는 거예요. 바탕면과 타일 뒷면, 타일 뒷면에 둘 다 부침용 모르타를 바르는 것이 자 바로 부침용 모르타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계량압착공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묻는 계량압착공법을 묻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시공 속도는 압착공법이 빠릅니다. 얘가 시공 속도는 빠릅니다. 시공 속도가 얘가 빠릅니다. 얘는 얘는 양쪽에 다 바르다 보니까 시공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시공속도는 얘가 빠르고 얘가 시공속도가 느립니다. 느리게 되겠죠? 느린 게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은 시설비가 많이 되는 계량압착공 비용에 비해서 이게 싸고 얘가 비싸게 되는 겁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좋은 점은 부착력은 양쪽에 다 하니까 계량압착공법이 이게 부착력은 좋은 거죠. 얘가 좋고 부착력은 얘가 조금 둘이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동시 줄눈 붙이기도 압착공법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 줄눈 붙이기는 동시 줄눈 붙이기. 그래서 이제 이 압착공법, 압착붙이기라고 하죠. 압착공법하고, 동시 줄눈 붙이기를, 동시 줄눈 붙이기. 이것을, 밀착붙임공법이라고 합니다. 밀착. 또는 밀착공법. 이렇게도 칭, 붙임공법. 또는 밀착공법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착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자, 압착공법하고 동시 줄눈 붙이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부침용 모르타르 바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침용 모르타르 개념을 부침용 모르타르를 압착공법이나 이 부침용 이 모르타르 개념을 둘 다 바탕면에 바르는 건 똑같아. 얘도 바탕면에 바르고 얘도 바탕면에 바르는 거야. 둘 다 바탕면에 바른 건 동일하다. 그런데 타일을 두들겨서 밀착이나 압착시키는 그 기구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압착공법의 경우는 이건 나우망치입니다. 나우망치. 최근에 고우망치를 활용해서 많이 합니다. 고우망치 개념이고. 근데 이거는 충격 공구입니다. 공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동 공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공구가 되었네. 공구를 활용해서
밀착시키는 개념인데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번에 접착부채기가 나오죠. 5번에 접착부채기. 자, 접착부채기는 지금까지는 다 위에 공부했던 4개의 공법들이 다 모르타를 가지고 부착을 했죠. 그런데 접착부 유기성제, 접착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접착부채기, 이걸 접착공법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접착공법이라고 우리가 명칭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법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내장 외장 공사에는 쓸 수가 없다. 내장 공사에 한해서 적용하고 외장 공사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외장 공사에 자 만약 타일을 이 접착 붙이게 되면요 접착력이 떨어지면 타일이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나가던 차에나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장 공사에 한해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2번에 부침용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은 2주 이상 건조시기라. 그러니까 접착제를 이용해서 부착했기 때문에 충분히 바탕이 건조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다 타일이 탈락이 되겠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바탕 건조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자 그 뜻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기본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266페이지에 보면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는 뭐 판형 붙이기죠. 판형 붙이기 보통 모자이크 타일은 너무 적은 타일이니까 하트론지란 이 종이 300mm 300mm 여기에다가 미리 부착해서 나오는 거죠. 이 하트론지 300x300 되는 여기다가 거꾸로 이제 타일이 부착되어 나와서 딱 부착을 해놓고 이제 시멘트 모르타로 가지고 해놓고 이렇게 딱 부착해놓고 종이를 나중에 띄내는 거죠. 하트론지 그것이 바로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판형 붙이기 형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붙임용 모르타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해서 두 번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걸 표준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두 번 나눠서 발라주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부침용 모르타 1회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모자이크 타일 부착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타일은 소형각 타일이 붙이는 게 모자이크 타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7번 MCR 공법 얘를 좀 알아두십시오. MCR 공법은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타일 선부착 공법. 그래서 보통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건물을 일단 다 지어놓고 나서 타일을 나중에 부착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미리 거푸집에다 전용 시트 대고 타일을 미리 배치를 해놓고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MCR 공법이 가장 적입니다. 그 뒤에 체크하십시오. 박리를 방지하는 공, 타일의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이죠. MCR. 그래서 MCR 공법이 타일을 방지하는 MCR 공법이 타일을 박리 떨어지는 거예요. 박리 방지 공법이죠.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이 MCR 공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부착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죠. 얘가. 자, 보통 모르타르 가지고 모르타르 가지고 부착을 했는데 얘는 부침용 모르타를 이용하는 제니마 알죠? 미리 해놓고 이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채워 넣어가지고 부착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착력이 가장 우수한 공법이 MCR 공법입니다. 뭐 여기 뭐 7번 정도까지 해놓으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공법하고 그다음에 이 7번 MCR 공법 있죠. 요거까지는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266페이지 하단에 자 공법별 타일 크기 및 바름 두께에서 나오죠. 그럼 외장 공법하고 내장 공법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면 외장 공법하고 일단 내장 공법의 공통 공법을 정리를 해놓으시고
공통으로 가는 공법이 거기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 떠붙이기하고 떠붙이 공법하고 그거 있죠? 판형 붙이기가 있죠? 판형 붙이기 두 가지가 바로 외장이나 내장 공법에 공통으로 붙여가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외장 공법에는 거기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하고 그다음에 계량 압착 붙이기하고 동시 줄눈 붙이기 밀착 공법 있죠? 이 세 가지가 외장에만 쓰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내장에는 거기 낫장 붙이기하고 저기죠 접착제 붙이기가 내장 공사에 쓰는 공법이죠. 그래서 내장이나 외장에 다 쓸 수 있는 게 떠붙이기하고 판형 붙이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67페이지 시공 개념상 뭐 타일 떠붙이기 일반 사항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저 부분에 해당되죠. 표준 시방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가 나올 때 지문이 자꾸 언급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먼저 1번 개념은 저거 해놨죠. 줄눈 나누기 바탕 이제 마름질 도면 또는 담당의 지시에 뭐 따라서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나누기를 쫙 타일 나누기를 해서 정확히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2번에 될 수 있으면 뭐다 이것도 온장입니다. 뭐 징두리 벽이란 건 벽의 하부를 징두리라 칭해. 벽의 하부를 징두리. 거기 타일이 온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벽체 타일이 이제 시공되는 경우는 항상 벽체 타일 공사할 벽 항상 그 기본은 이거죠. 벽체 먼저 공사하는 게 기본이겠죠. 자, 벽체 타일 공사하고 바닥 타일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바닥 타일을 먼저 시공하면요, 다 또 밟고 다 떨어지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벽체 먼저 하고 바닥 타일 시공하는 기본 위에서 아래로 공사는 해야 되겠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저기 이제 치장 줄눈 개념이 7번에 나와요. 치장 줄눈. 그다음에 치장 줄눈이 보이는 줄눈이죠. 사실 타일과 타일을 보시면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이 보이죠. 그게 이제 치장 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치장 줄눈을 하려고 하면 타일 붙이고 3시간 경과온에 그러면 이제 타일을 이제 부착을 했을 거네. 붙이게 됩니다. 붙이면 타일 붙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붙이고 나서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합니다. 3시간 경과 후에 줄눈을 파야 됩니다. 줄눈. 그래서 즉시 파면 안 되고 3시간 경과 후에 파셔야 됩니다. 타일 붙이고 나서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 자, 타일은 사실이 그냥 부착할 때 타일 뒤 모르타르가 타일까지 얻고 있어야 되잖아요. 미장은 자기만 뭐다 미장하면 되지만 얘는 타일을 뒤에 붙임용으로 부착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응결이 되고 나서 줄눈 파기를 하라는 겁니다. 3시간 경과 후에 나서 줄눈 파기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4시간 경과된 후 이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봐서 수변크에서 치장 줄눈 공사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줄눈 파기가 3시간이고요. 24시간 경과를 해야 돼요. 자, 경과하고 나서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봐가지고 얼마나 경화가 되네? 모르타르 경화 정도를 보아가지고 경화 정도를 참작해서 치장 줄눈 공사에 들어가는 게 수변 개가이고 치장 줄눈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해 주자. 줄눈 파기가 3시간이고요. 그리고 치장 줄눈이 24시간이에요.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하는 것은 없습니다. 5점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268페이지 바탕 만들기. 그러면 타일을 부착하기 위해서 자, 바탕 만들기를 하겠죠.
바탕 만들기를 하는데, 이때 바탕 만들기는 거기에서 1번에 모르타를 골라줄 때 2회로 나눠서 해주라 이겁니다. 한꺼번에 바탕 고름을 해서 안 되고 2회로 나누어서 바탕 모르타르 고르기를 해주자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그 니언에 있죠. 1회 10mm 이상일 때 1회에 10mm 이하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우리가 눌러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바탕 고르기 하면서 900 경사를 두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그래서 공사를 잘 하신 분들은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욕실 바닥에. 그런데 공사를 제대로 못한 분들은 바닥에 자꾸 물이 고이죠. 그건 공사 제대로 못한 사람. 공사를 잘한 분들은요, 바닥에 물이 고여서는 안 됩니다. 물이 쫙 흘러내려가도록 설계를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디귿에 보면 바탕 모르타 바른 후에, 자, 그래서 이제 바탕 모르타를 발랐습니다. 이때 이제 구배를 두면서 우리가 바탕 모르타를 바르거든요. 바탕 모르타를 바르고 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거죠. 보통 바른 후에 타일 붙일 때 여름철일 때는 이제 발랐습니다. 바탕 모터 바른 후에 여름철은 3-4일 이상 두는 게 3-4일 이상. 여름철은 3-4일 이상 자 우리가 견두고 보통 봄하고 가을의 경우는 그래서 여름철이 은결 경화 바르죠. 근데 봄 가을은 일주 이상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수분 상태가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뒤에 이제 붙임용 모터를 발라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탕면은 물금이 없도록 구배는 주되 100분의 1을 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바탕 모터 할 때 구배를 둔다 했죠. 9배는 100분의 1 넘지 않도록 하면 되죠. 100분. 수평 10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간은 이거 있다가 여름철은 3-4일 이상, 봄, 가을은 일주일 이상 있다가 이제 우리가 작업을 우리가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9번에 보시면 바탕 처리가 나오죠. 물치기 및 청소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치기에서는 저걸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디귿에 보시면 여름에 외장용 타일일 때 물치기는 발탕의 물치기는 명심해 여름 시기는 여름이어야 됩니다. 여름에 외장용 타일일 때 여름에 외장용 타일일 때 그럼 내장용 타일은 물치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특히, 바탕에 물을 축이는 게, 이거는 바탕에. 그래서, 바탕 물축이기는, 바탕에 물축이기는, 여름에 외장용 타일을 바를 때, 쉽게 우리가 외장용 타일을 바르는데 벽면이 태양열에 의해서 건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탕이 건조한 상태에서 타일을 붙여가면, 모르타의 수분을 바탕이 흡수하겠죠? 그래서, 여름철 외장용 타일부터 바탕에 물축이기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흡수성 있는 타일은 물축임 하면 되는 겁니다. 타일은 흡수성이 있는 타일. 흡수성이 있는 타일이 뭐 대표적으로 독이질이죠. 독이질 타일. 그러면 어떤 자기질은 물축임을 이런 경우는 흡수성이 있는 타일은 물축임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 바탕은 여름에 외장용 타일 부착할 때는 바탕에 물축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장용이다. 그러면 물축이할 필요 없죠. 그리고 봄 가을에 할 때는 물축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자 외장용 타일을 붙일 때는 바탕에 물축이를 하자. 그리고 타일에 이제 물축임은 흡수성이 있는 타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질 타일은 경우는 우리가 타일에 물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10번에 보시면 타일 붙이는 모르타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자, 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타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루는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언급했던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온 거죠. 시멘트 가루 절대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접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 가루를 뿌리도록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수축하기 때문에 타일이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가루는 뿌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11번에 보면 타일 붙임은 타일의 백화나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백화라는 것은 이거죠. 이제 모르타르의 석회 성분이 외부에 물이 침투하면서 자, 이 물에 녹아 나오죠. 수산화석회로 유출이 됐을 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결합하면서 탄산칼슘이 되면서 물이 마르고 흰 가루로 남는 것이 백화죠. 이런 백화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타일의 탈락은 아까 대표적으로 알죠. 시멘트 가루 뿌리면 탈락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이 모르타르의 접착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럼 타일 탈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타일의 탈락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이 경우죠. 붙임 시간 이행을 안한 거예요. 일정 시간에 붙임을 하라고 하는데 붙임 시간을 오버해서 타일을 부착하죠. 그러면 타일의 탈락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능공에 이제 숙련도가 너무 부족해, 초보예요. 그리고 배합비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붙임용 모르타의 배합비는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타일을 부착하는데 그 주시는 분이 잘못 줘가지고 타일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그런 것이 타일의 탈락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결 융해에 대해서는, 자, 이거죠. 타일과 타일 사이를, 자, 줄눈 사춤을 충분히 하거나 방수 처리를 해서 빗물이 스며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실시험으로 틈이 생겼다. 그러면 빗물이 스며 들어가서 겨울에 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결 융해에, 자, 읽고. 그리고 타일을 잘못 사용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독이질 타일은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외장용으로 사용하지 말았겠죠. 그런데 이 외장용으로 잘못하고 독이질 타일을 썼네. 흡수할 수밖에 없죠. 동결융해를 받을 수밖에 없네. 그런 것이 타일의 탈락 원인이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타일에 이제 공법을 썼을 때 탈락이 많이 되는 것이 압착 붙임을 했을 때야. 그러면 보통 어떤 경우가 하면 무리한 시공 속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빨리 내가 공사를 해야 돼.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붙임용 모르타르 벽면에 너무 바탕면 너무 많이 바르고 타일을 압착시키다 보니까 이래서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습니다. 무리한 시공 속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일의 탈락은 이 압착 공법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그 떠붙이기는 한장한장 저거죠. 타일 뒷면에 붙이면 하나씩 해가 한참 우리가 무차하다 보니까 의외로 타일의 탈락은 적습니다. 그래서 압착공법이 이렇게 바탕면에다 붙임을 바르고 하나씩 막 두들겨서 막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에 탈락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압착공법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타일의 탈락에 대해서 우측에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준거 위주로 해두시고, 그다음에 269페이지 타일의 동해 방지. 자,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흡수율이 적은 타일을 써야 돼. 그 흡수율이 적기 위해서는 소성 온도가 높은 타일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성 온도가 높은 게 자기죠. 제일 높은 게 자기지 타일. 그다음에 습기입니다. 독이가 가장 낮습니다. 소성 온도가 높으면 보통 흡수율이 낮습니다. 이런 타일을 쓰는 것이 동해 방지상이다. 그럼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나 습기질 타일은 쓰면 됩니다. 그런데 독이질 타일은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동해 방지용 타일로 적합하지 않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이 창호미 유리공사부터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